그 유토피아 이 책을 잘 강독을 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? 뭐 IQ가 조금씩 올라가겠죠. 명석해지니까. 잘 되세요.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식을 잊어버려요. 비판을 냉철하게 하면 그냥 욕이 되는 거예요. 비판을 냉철하게 해야지 비판이 되는 거지. 아주 이게 적어야 되는데. 근데 우리나라에서 군대 얘기를 안 하면 설명 안 될 게 너무 많아. 아니 누구나 다가 이거 철학적 논리야? 보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. 못된 잘못하고 있는 거 그냥 놔두면 그 잘못된 정치인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. 국민은 애국이 좋은 거예요. 나쁜 건 절대 아닌데 애국이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할 때 그때 애국은 그야말로 엄청난 폭력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할 정도로 어떤 개념이 영향을 준다. 문명사적 요소 중에서 신세계의 개념이 중요했던 거예요. 그거 왜 자꾸 서양 것 좀 발견이라고 그러십니까? 이래가지고 아, 죄송하다고 그랬다니까. 여러분들 수강 시정 잘했어요, 여기.